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마리맘정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온은 영상 11도, 근데 날은 흐렸고 또 밤사이에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불든지 바람 불고 추워지려고 그러는지 그나마 남아있는 낙엽들이 막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난리가 아니네요. 보이시나요? 바람 막 불죠? 근데 우리 집 베란다 거리대에는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 밖에서 노숙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여름 내 노숙했고 늦가을에 넣었다가 저번에 잠깐 추워질 때 넣었다가 다시 내놓은 애들이에요. 갈수록 배짱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밖에다 내두는 거 보면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이런 날씨에 밖에다가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잘 견디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요것들만 있냐, 가끔 이렇게 입고 아이들도 교체로 내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젯밤에 비도 먹은 것, 비도 맞아서 물도 먹고 했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이틀 더 놔두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리고 어젯밤에 남편의 도움으로 옥상은 살짝 다녀와서 물을 주고요. 또 옥상에다 놔두니까 너무 건조해서 목마름이 너무 심한 애들 위주로 또 몇 개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물을 주니까, 아, 불빛에 영상을 찍으니까 제대로 빛이 안 나네요. 물을 주고 그랬더니 조금 더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만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쪼글쪼글해져 있는지, 저기 염자금을 제가 아주 그냥 전부 잘라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꼬질꼬질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는 날이 따뜻한 대신에 이상하게 빛이 많이 부족해서 물을 밖에다 내놓지 않으면 물도 거의 빠질 것 같아서 생장등을 문어발 생장등 4개짜리 3개짜리를 2개 다 켜놓고 있어요. 저녁에까지 해가 쨍 들어온 날만 빼놓고요. 요 아이도 어제 데려와서 이게 엄청나게 빨갛게 사과보다 더 빨간 애인데 이렇게 초록둥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온실 안이 따뜻하긴 한데 빛이 햇빛이 요즘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살아는 있는데 너무 물을, 이 황홀한 연꽃도 물을 다 빼가지고 제가 집에서 조금 데리고 있다가 다시 내놓을까 하고 갔다니 가져왔어요. 랑콤은 이제서야 예뻐지네요. 여태 널브러져 있더니 이 널브러져 있던 랑콤이 이제서야 조금 예뻐지려고 모여드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리톱스, 다른 꽃들은 다 졌어요. 졌는데 얘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또 요리가 보면 저는 라울을, 아마 라울 매니아예요. 조그만 거 사서 키워서 이렇게 묵게 만들고 하는 거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 라울은 보는 대로 아마 제가 자꾸 데려오는 것 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또 이거 스타벅스도 엄청 굳혀놨는데 여름 내 온실 안에서 쩍 널브러져갖고 이렇게 있고 나온 참. 벤바디스도 이게 엄청 예쁘게 굳은 건데 어제 가니까 초글초글초글 해가지고 제가 더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온실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하고 저쪽 식물방에로 재료농물 여기 이케아 5단 선반에 있던 여기에 그 있었던 재료농들을 다 저쪽 식물방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넣었답니다. 넣고 여기는 이제 다육이로 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공간들이 좀 남아서 하나씩 하나씩 데려오고 있어요. 근데 대품이랄 것도 없죠. 말이만 하면 대품을 별로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창들, 화분이 큰 것들, 그거는 옥상에 다 있어요, 지금. 온실에. 그리고 옥상 방에 또 있고. 근데 뭐 줄여야지, 말만 줄여야지지.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가져오는 거겠죠? 아니, 데려오는 거겠죠? 누가 줘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품어오는 거겠죠? 얘도 가져왔어요. 쟤네들 또 다, 제가 무작정 다 꼬집어 뜯어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흑법사, 청법사, 철아, 이런 애들도 저렇게 꼬집어서 싹 해놨는데, 지금, 엄청 자구가 많아졌어요. 목대 하나씩이었는데,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 쟤를 꺼낸다면, 이렇게 많아졌어요. 흑법사가 얼굴 하나였는데,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많아졌고요. 청법사도 보이시나요? 지금 잘 자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크답니다. 여러분 메니엘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저는 인체 실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봅니다. 메니엘이라는 그 질병을 제가 앓고 있어서 가끔 한 번씩 과로나 스트레스가 오면 어지러움 중에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요즘 며칠 전서부터 그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런 거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시나요? 어디 나갈 수는 없고 어우 바람소리가 무섭게 부네요. 진짜 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걱정이 되네. 온도는 11도인데 괜찮겠죠? 메니에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질병이에요. 현기증이 나갖고 막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막 멀미 나는 것처럼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제가 그거를 앓고 있어요. 앓고 있으면 한 번씩 그게 오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끔 나와서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이제 이런 건데 남편의 도움 없이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남편이 다행히 눈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를 다시 이제 태워다 주고 또뭐 가져올 내가 저거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들여다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젊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겠지만 상태가 그러니까 할수 없습니다. 오늘 독해난 주저리 많이 떠들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피멍이 들었는데 피멍 깨멍이 다 있는데 얘가 이름표가 날라갔어요. 이게 지금 형광등 불빛에서 약하게 보이는데요. 원래 굉장히 지금 진하거든요. 피멍이 들었는데 도대체가 이건 이름을 모르고 있답니다. 구석구석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 다육이들이. 그리고 진짜 조그만 거 하나도 이거 엄청 조그만 라자카예요. 근데 못 버리잖아요. 그죠? 아메스트로. 아우, 이거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제가 괜한 주저리 떠들었다면 귀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